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입니다. 자, 오늘도 파인어커 프로를 이용한 영상 편집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음악에 딱딱 맞춰서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살펴볼 방법은 이 리플레이스 기능을 이용해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어있는 클립을 이 비트에 맞춰서 잘라낸 후에 이 비어있는 클립에 이 리플레이스 기능으로 영상을 넣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이 비어있는 클립은 어떻게 추가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제네레이터에 있는 커스텀이나 그리고 갭 클립을 이용을 해서 추가해서 넣어 주셔도 됩니다. 자, 어느 것이든 우선은 이 프라이머리 스토리 라인이라고 하는 이 메인 영역이 있어요. 이 비어 있는 클립을 그쪽에 먼저 배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비어 있는 클립을 배치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음악을 이제 그 아래에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비어 있는 클립의 길이와 음악의 길이를 맞춰 줍니다. 네. 그리고 음악을 재생해 주세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비트에 맞춰서 커맨드 B를 눌러주게 되면 블레이드 기능이 실행되면서 클립이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눠진 비어있는 클립에 여러분들이 넣고자 하는 영상을 드래그 앤드 드롭을 해주세요. 자, 리플레이스 스타트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단축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옵션 키와 리플레이스의 R을 따서 옵션 R을 누르게 되면 클립이 리플레이스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커를 이용해서 음악 클립에 기록을 해줄 거예요. 마커는 일종의 포스트잇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음악 클립을 먼저 배치를 하고요. 자, 그 이후에 재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음악 비트에 맞춰서 마커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커를 추가하는 단축키는 M입니다. M. 이렇게 마커가 추가된 음악 클립들이 보이죠? 이번에는 단축키 R을 눌러서 이 영역 설정 기능을 실행합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역은 마커와 마커 사이로 드래그하여 지정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넣고자 하는 클립을 선택하여 연결하기 기능을 실행합니다. 단축키는 Q입니다. 자, 영역이 이렇게 설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커와 마커 사이로 길이가 맞춰져서 영상 클립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클립을 배치하는 방법이 음악에 딱딱 맞춰서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배운 팁, 여러분 굉장히 유용하셨나요? 자, 오늘 배운 팁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영상에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